이거 이미지를 뭐 바꿔야 됩니까? 아니면 그냥 계속 그냥 팔자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? 이거 뭐 사람들이 뭐 버리고 화를 낸다 그러니까 에? 버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출연자들 후배들이 무서워하고 나중에는 다들 그런 얘기예요. 녹화 끝나고 나니까 어머 녹화 하기 전에는 무서운 줄 알았는데 녹화 끝나고 나니까 어 정말 좋으시네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. 그럼 나는 뭐냐 이거야.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게요? 반대 입장으로 좋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무서운 분이시네 이런 것보다 네.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었다라는 그런 호평을 듣고 그럼 그렇게 보니까 고창석 씨보다는 훨씬 유리하네. 그러니까 귀한 줄 알았더니 성질이 더럽다는 거야. 여기는 성질 더러운 줄 알았더니 사람 괜찮네. 어, 그러냐, 교수님. 야, 본인이 진정한 고객입니다. 본인도 아닌데, 그거. 왜냐면 일반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얼굴이 이제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은 다 뭔가 문제가 있다. 외모 때문에 이렇게 많이 대인관계에서도 많이 불리한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물론 당장은 불리한 것 같은데. 네네. 제가 이렇게 제 삶의 경험으로 보면 저를 좋아하고 호의적이었던 사람이 지금 좋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리고 약간 좀 아무 근거 없이 오해해가지고 조금 싫어하는 사람. 네.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친 경우는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나를 좋아했던 사람은 기대가 크니까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밖에 가서 비난하면 그게 훨씬 상처가 크거든요.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오해해서 왜곡된 정보로 미워했던 거는 그건 나쁘지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생각보다 다른 애, 안 그런 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이쪽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쪽은 손해를 일밖에 없어요. 그런 측면에서 인생이란 게 꼭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. 알겠습니다. 근데 뭐 사실은 오히려 두 분처럼 명확하게 캐릭터가 정해져 있는 분들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. 네, 저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고요.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비율이 거의 반반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쪽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이분이 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군지도 정말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자꾸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얘는 어둡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정말 가만히 어둡게 가만히 있으면 좀 어둡다 그러고 이해해요. 약간 밝게 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? 애쓰지 마라 그러고 그럼 뭐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거야? 뭐 어떻게 어디가 엎드려 있어야 돼? 그런 이 고민들을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.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. 근데 스님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캔디도 아니고. 네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제가 이제 한 30년 활동을 했잖아요. 활동을 해오면서 내가 내린 결론인데 그전에는 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, 저를. 많은 사람들이 저를. 왜냐면 팬레터가 오고 또 뭐 인기순위가 있고 뭐 TV 많이 나가고 뭐 부른 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 SNS가 생기면서부터 인터넷 상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구나.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.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뭔가면은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저 사람이 지금 좋아해도 속으로 분명히 저 싫어하는 건데 좋아하는 척하는 거 아닐까. 그래서 이 사람을 경계하게 돼. 네, 경계하고 기피하는 현상이.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까지하고 전후로 나눠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.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옛날에는 정말 다 사람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. 갱년기 오셨나 봐요. 어머나? 갱년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? 남자도 갱년기가 온다고 하는데 그 여자들도 갱년기가 오면 마음이 컨트롤이 잘 안 돼요. 제가 얘기하는 그건 갱년기 근데 네. 근데 갱년기는 아닌 게 저는 정확히 공감하거든요.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면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불편한 세상이 됐다라고 네.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네.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유래의 말씀이 근데 이제 있을까요? 댓글에서 물론 남을 비난하고 이건 잘못되지만은 자기 수행 차원에서 좋은 점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이름과 얼굴이 안 알려지기 때문에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
어떤 현상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만 내야 되느냐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듯이 네.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